네. 이 비거리 욕심은요,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5m가 늘면은 조금만 더 해서 10m까지 늘리고 싶고요. 10m 늘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해서 15m까지 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계속 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아, 더 이상 내 비거리는 늘수 없는 건가?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분들, 내 한계를 느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비거리 10m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비거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요, 이 사진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사진 속에. 네, 사진을 보시면은 두 사진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달라요. 네. 오, 어떤 다르네요. 차이가 있을까요? B는 어드레스 같은데 그냥? 네. 그쵸. 어드레스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네. B는. A가 좀 왼쪽 면이 더 많이 회전되면서 돌아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A는 회전이 훨씬 더 많아서 왼쪽 등도 보이고 왼쪽 엉덩이, 다리까지 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비거리의 차이입니다. 이 회전량의 차이가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은 회전을 좀 많이 해서 내 안에 숨겨진 비거리 10m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우리 고경민 프로 보면은 저 여리여리한 몸매에서 어떻게 저렇게 비거리가 많이 나가나 싶은데 그 비밀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숨겨진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회전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피드가 참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드를 늘리려면은 저희가 회전을 좀 잘해야 돼요. 우선 제가 시범을 먼저 몇개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회전 없이 그냥 제가 팔로만 한번 좀 스윙을 해볼게요. 아예 회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오, 진짜 팔로 네, 거의 쳤어요. 몸은 잡아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팔로만 스윙을 했는데요. 지금 거리가 토탈 한 189m 정도 갔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 회전을 다 쓰지는 않고요. 살짝만 써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다는 아니고 약간만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만 했을 때는 한 190m 정도 네, 갔고요. 아주 살짝만 더해서 스윙을 해볼게요. 살짝만 회전한다는 느낌? 네. 와. 이번에는 뭐 완전히 다 하지는 않고 살짝만 회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와. 한 218m 네. 정도 나왔어요. 거의 20m 차이예요. 네. 아, 이렇게 미리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네.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가진 회전량을 다 발휘를 해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저거 하다가 어깨가 빠졌거든요. 저 내일 팔로 라운드 데크. 있는데 좀 걱정되네요. 네, 고경민 프로 한번 파이팅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최대 스피드로 빵 친다고 생각을 하고. 굿샷.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스피드를 줬는데요. 오. 네, 거리가. 와, 223m 가장 많이 네. 나갔어요. 볼 스피드가 보면은 아까보다 한2 정도, 1 정도 좀 네. 빨라졌네요. 뭐 많은 초속 차이는 61m 아니지만. 정도. 네. 네. 회전력을 이렇게 제가 최대한 발휘를 해봤더니 스피드가 확실히 좀 달라졌죠. 아무래도 좀 빨리 휘두르다 보니까 정타 맞추는 확률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이렇게 최대한의 회전력을 발휘를 해야 최대한의 비거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회전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가 보여드린 세 번째 스윙처럼 최대 회전력을 발휘를 해서 스윙을 할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회전이 골프 스윙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테고,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그쵸. 시도도 몸이 안 해보셨을 돼요. 거예요. 그쵸. 네. 분명히 해보셨을 건데, 잘안 되는 분들 계세요. 회전해야지 하는데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스윙이 이런 느낌입니다. 스윙을 했을 때, 아, 나도 이제 회전이 중요하지, 회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회전을 분명히 하긴 했어요. 자, 회전을 백스윙보다 돌아가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고.
턱걸이 할 때도 이 배치기 하잖아요. 네. 힘 쓰려고. 뭔가 배에 힘을 네. 탁 주면 그쵸. 네, 주는 느낌인가 봐요, 힘을. 분명히 회전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네. 안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요. 최대치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운스윙할 때 분명히 회전은 했죠. 백스윙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배치기 하듯이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최대치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객님 프로 아닌 것 같네요. 안 이쁜데요? 네. 너무, 너무 심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어서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일어서면서 배치기 하듯이 회전하시는 분들이 왜 회전이 잘 안 되냐 하면은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임팩트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임팩트에서 회전을 딱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스윙을 하잖아요. 다운스윙을 할 때 배치기 하듯이 일어나면서 스윙을 하면은 중요한 임팩트 구간에서 회전을 재빠르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해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둔하죠. 이렇게 네. 서서 돌려고 하면 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번에는 서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돌면 어떤가요? 굉장히 체가 막힘 없이 확 돌아가는 공간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순발력 있게 임팩트해서 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작처럼 이렇게 땅을 박차는 이 동작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스윙을 할 때 이 몸이 접혔다가 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윙을 할 때 저희가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죠. 약간 몸이 숙여져서 몸이 접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피니시까지 계속 이렇게 접혀져서 스윙을 하지 않잖아요. 이 스윙을 할 때 몸이 접혔다가 펴졌다가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 특히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발목의 각을 한번 집중해서 보실게요. 오른쪽이요? 보시면은 자, 어드레스 했을 때 제 무릎에 이렇게 약간 각이 있어요. 약간 무릎을 제가 접고 있죠. 이렇게 네. 무릎을 구부리고 있죠. 그리고 발목에도 그래요. 발목에도 약간의 이런 각도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스윙을 하면 어떤가요? 백스윙을 하면 이 접혀져 있던 각도가 어때 보이죠? 약간 펴지는데요. 그렇죠. 약간 펴져요. 저희가 잡아놓고는 턴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 각도를 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 충분히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접혔던 각도가 백스윙하면 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다운스윙 전환할 때예요. 이때 이 펴졌던 각도가 다시 어떻게 되나요? 아, 다시 굽혀지네요. 다시 네, 굽혀져야 돼요. 이 구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 비거리를 판가름 짓는데요. 이 구간이 없으신 분들, 어드레스 하고 접혀져 있던 무릎과 발목이 펴지면서 백스윙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접혀지는 게 아니라 펴졌다가 그냥 펴진 대로 이렇게 뻣뻣하게 회전을 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구간에서 재빠르게 탁 회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골프 스윙이 정말 짧잖아요. 찰나에 끝나잖아요. 정말 빠르게 딱 끝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짧은 스윙 중에서도 이 임팩트 구간에서 저희가 순발력 있게 빨리 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다운 스윙에서 도는 것도 아니고요. 팔로우스로 해서 휙 도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돌리려고 하는 구간은 이 임팩트인데 이렇게 임팩트해서 확 돌리려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펴지고 접혀져야 이 접혀진 느낌이 있어야 이 접혀진 부분을 박차면서 빠르게 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회전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나는 돌려고 하는데 잘 안 돌아가요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 접혀지는 구간이 없고 펴졌다가 그냥 펴진 채로 이렇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다운스윙을 할 때 이 구간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시 접혀지는 이 구간을 많이 반복을 하셔야 빵 임팩트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오른쪽 부분부터 잘 됐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회전을 하려면은요 임팩트에서
돌려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 전환 구간을 잘 써줘야 내가 원하는 만큼 팡 박차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운스윙 구간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회전이 충분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약간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런 분들 계세요. 분명히 회전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스피드는 빨라졌는데 공을 쳤을 때 뭔가 정타가 안 맞고 또 스윙 궤도도 굉장히 아웃인이 나오면서 당겨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사진 속에서 이 하체가 돌아가는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 A 스윙과 B 스윙을 봤을 때 이 손과 몸의 간격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A 스윙은 좀 손과 몸이 가까워. 그렇죠. 가까워 보이고 네. 그에 반해서 또 B 스윙은 손과 몸이 A 스윙보다는 조금 멀어 보여요. 이렇게 간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손은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네. 손은 임팩트 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이렇게 조금 돌았을 때랑 이 간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돌았을 때랑 많이 돌았을 때 조금 돌았을 때는 멀어 보이고요. 많이 돌면 좀 가까워 보이죠. 아. 이 가까워 보이는 느낌이 맞아요. 이 느낌이 있어야지 저희가 정타를 땅 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예전에 회전력이 좀 부족했을 때랑 똑같이 간격이 멀리 있는 분들 최대한의 회전력을 발휘를 땅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손이 멀리 있어요. 예전처럼. 예전에 안 돌았을 때처럼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힐 쪽에 공이 맞으면서 스피드는 빠른데 거리가 별로 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손과 몸과의 간격을 잘 조율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요, 생각보다 임팩트 때 손과 몸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손이 밑으로 내려오죠. 네. 이 팔과 클럽 헤드 전체가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샤프트와 제 팔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통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팔만 이렇게 샤프트는 세워지고 팔만 내려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야 임팩트를 했을 때도 손과 몸이 멀지 않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네, 다운스윙부터 몸과 가까워져야겠네요. 네, 다운스윙 시작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느낌 그 다음에 빵! 최대한으로 돌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와 네. 아, 힘드네요. 자, 약간 손 숨 좀 고르세요. 지금 네. 235m 가까이 나갔는데 네. 이 다운스윙 할 때 사실은 아마추어들은 일부러 정말 방금 고경민 프로가 얘기한 대로 손을 좀 내려야지, 손을 내려야지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손은 몸이 돌면서 같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팔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몸 동작. 아까 무릎을 제가 폈다가 접고, 펴고 접고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거랑 같이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팔의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만 클럽 잡고 백스윙 올리면은 오른손으로만 잡았으니까 클럽 헤드의 무게가 오른손에만 있잖아요. 이 무게감이 오른손에 묵직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느낌을 잃지 말고 그대로 자, 이 느낌이 묵직하게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이 느낌이 없어진다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 오른손 약간 이 손목 꺾인 부분에 클럽 헤드의 무게가 많이 나는데 이 무게가 없어지는 건 이렇게 하면은 무게감이 없어져요. 네. 묵직했던 무게감이 가벼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무게감이 묵직해요. 그대로 이렇게 여전히 묵직하게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샤프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뒤에서 누워서 들어오기 네. 때문에 충분히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올라갔다가 그냥 밑으로 내리는 느낌.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 알려드린 거. 무릎이 펴졌다가 접히고.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체크하실 때 꼭 옆면, 이 측면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손과 몸이 좀 가까워져 보이잖아요. 이 느낌을 내시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다운스윙 했을 때 팔이 구부러지네요. 더 안 좋죠. 가파르게. 네,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스 나고요, 스카이볼도 나오고 이런 찍히는 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꼭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옆면, 이 측면에서 동작이에요. 측면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면 좀 몸과 가까워 보이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당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체를 많이 써도 공이 맞네, 슬라이스가 안 나네, 또 힐 쪽에 안 맞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은 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어드레스 때 접혀져 있던 이 무릎이 백스윙하면 펴지고요, 이 펴졌던 게 다시 접히면서 다운스윙을 하고 빵 찹니다. 이렇게 모아놨던 힘을, 지면 발력을 사용을 해서 굿샷. 네.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무더위를 그냥 팍 뚫어버리는 그런, 네, 티샷 같아요. 네, 많이 나가네요. 네, 이렇게 지면 발력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이 최대치의 비거리를 끌어올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